안심이라고요? 안심이 뭐죠? 닭 가슴살 안쪽에 있는 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좀 더 부드러운 순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양한 부위를 테스트하고 끊임없이 연구한 결과 가장 맛있는 부위를 찾아냈다고 하는데요. 최고의 레시피를 향한 두 사장님의 맛있는 도전. 수제 카레에 치즈, 치킨 듬뿍 얹고 크림을 둘러주면 완성. 두 남자가 밤낮 없이 한 노력들이 이 가게의 대표 인기 메뉴로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. 치킨 나왔습니다. 끊임없이 포크를 들게 만드는 마성의 치킨. 그 매력을 묻는다면 대답해주는 게 인지상정. 치킨하고 치즈하고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좀 색다른 맛. 카레랑 치즈 해가지고 좀 독특한 거지. 그냥 먹어도 맛있는 카레 치킨. 더 맛있게 먹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. 튀겨가지고 치즈랑 같이 드시면 더 맛있어. 크림이 고소한 치즈와 향이 강한 카레를 조화롭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. 참 맛있어요. 이 맛있는 메뉴에 숨은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? 저희 메뉴의 시작입니다. 음? 이 우와, 어마어마한 병들은 뭐죠? 그냥 이게 더 뭐예요? 20여가지 이제 향신료로만 맛을 내거든요. 천연 향신료를 섞어 직접 만든 파우더로 맛은 높이고 재료비는 절감했는데요. 아, 그게 비밀 레시피라 다 알려드리긴 좀 그렇고요. 그렇다면 제작진계 명탐정 출동! 잠금이다 생각하고 카레 맛이 제일 많이 나고 네. 후추 맛이랑 아닌가 봐요. 라면 스프 넣으신 거 아니에요? 라면 스프까지? 인공 조미료는 절대 NO! 특히 진공기계를 사용해 파우더의 향이 변하지 않게 보관하는 것도 노하우! 이렇게 특제 치킨 파우더 완성!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바로 파우더를 한번 펴고 계란물 익히고 튀겨준 다음에 나가는데요. 튀길 때도 온도 조절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필수. 보기만 해도 파삭 소리가 날 것 같지 않으세요? 맛있겠다. 자, 잘 튀겨졌죠? 네. 이 두툼하고 부드러운 속살 보이시나요?